안랩은 안 부장님이 대표인가요? 한번 여쭤볼까요? 네, 안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안랩이랑 뭐 관계 있으신가요? 중고등학교 때 V3를 샀었었던. 아, 아니 V3 공짜 아니에요? 그때 한번 구매해서 쓴 기억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사기당하셨네. 그러니까 V3 원래 무료 버전이 있고 예. 그 유료 버전으로 아, 해서 맞아. 버전이 다르긴 해. 한번 사서 써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애국하는 일이야 막 이런 혼자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안랩이랑은 아무 관계 없는 걸로. 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얘기를 좀 하다가 들어왔는데 확진 되신 적 있으셨나요? 네, 저 그쵸, 그쵸. 기억이 나네요. 2월 말, 2월 초였나요? 네, 그때 그래서 2주 동안 방송 못 나오고 집에서 녹화해서 올려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저희가 이렇게 또 코로나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게좀 그렇기는 한데 국내에서는 이렇게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네. 혹시 미국 상황 아시는지 좀 궁금해서. 미국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영향이 지금 여행 레저, 흔히 우리 얘기하는 리오프닝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서 아하.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또 비대면 관련주 좀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것도 좀 영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백신주들이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고, 국내도 지금 마찬가지로 앞에 명석이 거가 보여주셨던 것처럼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미국에서도 좀 움직임이 있고, 근데 이 의약보다는 아무래도 리오프닝주의 영향이 더큰 것으로 보여요.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이번 주 들어서도 벌써 어제,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수요일 장도 크루즈 3사가 네. 하위 1, 2, 3위를 차지했어요. S&P 500 하위 1, 2, 3위. 와, 그거 다 진짜 장난 아니더라. 크루즈 뭐 아예 주식 가격이 0이 될 수도 네. 있다는데. 그렇게 또 발표를 해가지고 다들 놀라셨죠. 예. 어떻게 의견을 저렇게 낼수 있냐고. 그니까요. 그게 그럼 주식이냐? 막 이런 얘기도 저희가 하시고. 불과 한 2주 전에 리오프닝 얘기를 네, 했었는데, 안 그죠? 좋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예. 상황이 저희가 얘기했던 것보다 더안 좋은 아. 모습이에요. 미국에서도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 더 증가하고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다시 사용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 어제 그제 또 뉴스 보셨겠지만 중국에서도 지금 그 지역에서 후베이성, 안후이성 이쪽에서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봉쇄 우려 때문에 어제 중국 증시가 또 빠졌거든요. 전반적으로 그게 더해지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지는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안 그래도 불확실성 네. 큰데, 예, 그 와중에 또 코로나까지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하니까 다들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와 관련된, 불확실성과 관련된 아주 그냥 아주 큰 덩어리 하나를 오늘 자료로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환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주제부터 한번 띄워주시죠. 환율 1,300원 시대. 이거 괜찮은 거 맞나요? 제가 설마 했는데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300원을 넘었습니다. 이 1,300원이라는 수치를 넘다 보니까 뭐 IMF가 어떻고 뭐 금융위기가 어떻고 이런 진짜 뭐 보기만 해도 두려운 얘기들이 가득한데 괜찮을까요? 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보시다시피 1,300원을 넘었습니다. 장중에 1,31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죠. 넘은 지는 좀 됐어요, 사실은. 이때 이렇게 넘어갔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7월 6일부로 한 번에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니까 이 급격한 상승세에 과연 우리가 적응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하도 난리라 그래서 좀 길게 이렇게 늘여봤어요. 근데 이제 뭐 물론 2008년 금융위기 이때급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것 빼고는 최근에 한 20년 사이에 이게 2002년부터니까 20년 사이에 지금보다 높게 올라온 적은 없었습니다.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그만큼 뭐 위기 상황 이라고도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IMF 얘기가 또 나오는데 요거는 IMF에서 권고한 외화 보유고보다 살짝 아래로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뭐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들을 좀 찾아보자면 당연히 이 달러의 강세, 그것도 초강세,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달러 강세 이유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 불확실성이 크니까 이제 안전자산으로 이동한다. 뭐 이런 얘기는 좀 알고 있지만 네. 최근 들어서 또 유독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를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유는 명석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간단해요.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때 과연 내 돈을 어떻게 지킬까? 그러면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될까?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안전한 달러. 달러죠, 달러. 그러니까 지금 금도 사실은 그렇게
가치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인데 예. 달러가 워낙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금 팔고 달러를 사는 거예요. 금값 많이 떨어졌네요. 엄청 많이 떨어졌죠. 예. 그 며칠 전에 1800달러 선도 내려갔다가 올라오기도 예, 예.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달러가 가장 안전하다. 오. 이런 인식이 퍼져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스위스 프랑하고 예. 또 일본의 엔 정도 그 외에는 지금 다 약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결국 달러 미만 잡 약간 네. 이런 식으로 네. 예, 달러가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달러 강세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경쟁 상대의 주요국 통화들이 올라주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기회를 한번 기대를 한번 걸어볼까 하고 좀 찾아봤습니다. 일단 유럽 한번 가볼까요? 22가 좀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긴축을 조금 더 강하게 가져가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인데 요거 좀 어떻게 달러의 강세를 막을 수 있는 재료가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예. 이 강달러에 대한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기대를 했는데 문제는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지는 거죠. 그 이면에는 보면 천연가스가 깔려 있어요. 예. 러시아가 지금 자꾸 관을 잠궈요. 그렇죠. 그러면 러시아에서 관을 잠그면 유럽은 문 닫아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가질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어디로 가져가겠냐? 결국은 달러로 가는 거예요. 결국 또 글로 가는 거예요. 네, 결국은 달러로 가니까 뭐 유로존이 아무리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결국은 지금은 다 수렴이 US 달러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럽도 힘이 없다면 요즘 그래도 G2로 떠오른 중국은 어떨까요? 그래도 중국에서는 상반기가 워낙 안 좋았으니까 네. 하반기가 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서 위안화가 실제로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요건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그대로만 간다면 네. 그러니까 지금 경기 정상화 모습을 계속 갖춰간다면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네. 이번 주 들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재확산세, 봉쇄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위안화가 과연 또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과연 대응할 수 있을까? 달러에 물음표죠. 경기가 올라가는 건 기대감이 있지만 코로나 터지고 봉쇄하면 경기의 기대감이 경기가 다시 떨어지니까 네, 그러면 환율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영향을 받을 거라서 이것도 역시 되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따져봐도 남는 건? 미달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나마 유로와 그나마 위안화가 좀 비벼볼 만한 그런 네.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 두 개가 결국 가능성이 없어서 계속 달러의 강세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네. 플러스 알파로 요거도 하나 볼까요? 요즘 엔화를 사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네. 많이 늘었거든요. 엔화가 네. 뭐 그렇게 역대급 엔저라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판단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엔화가 지난 2016년에 정말 많이 빠졌다가 예. 그 다음에 회복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그 수준까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투자자분들은 엔화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좀 고민을 해봤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사실 리오프닝이 되고 막 이게 여행이 만약 자유로워진다면 가장 먼저 찾는 나라가 좀 일본이 될 텐데. 그렇죠. 그럼 네. 일본 엔화를 그럼 지금 바꿔놓을까? 아 여행 갈 때 유용할 때. 네, 여행 갈 때 유용할 네. 때. 환율이 아무래도 지금보다 경기가 조금 돌아간다고 하면 엔화도 다시 좀 올라올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신다면 엔화에 대한 투자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 많은 금액은 아니고 이후에 좀 사용하실 것들을 좀 바꿔놓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또 이런 얘기 하시면 또 그래 나는 몰빵이야 이런 분들이 또 있어서 제발 높아심에 네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예. 그렇게 이제 몰빵 하시지 마시고요. 네네. 포트폴리오를 잘 유지하시되 기존에 해외 주식 하셨던 분들은 이제 미국 주식은 달러로 매매를 많이 했으니까 이미 네. 달러를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걸 이럴 때 또 화나고 원하고 이제 막 이거 계산해 보지 마시고요. 달러는 그냥 달러로만 계속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각국 통화들의 현재 움직임을 좀 살펴봤고요. 어쨌든 저희가 환율 1300원 시대로 막을 열었기 때문에 원화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원화가 좀 살아나주면
안정적으로 1300원 터치했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하반기도 답이 없다. 뭐 이런 기사들이 네. 언론을 뒤덮고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오른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도 이제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버거운데 이게 계속 이어질 가능성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특히나 6월 들어서 원화의 하락폭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브라질 다음으로 원화라고 하니까 이 정도면은 진짜 위기다. 일각에서는 근데 1300원을 넘는다고 해서 그렇게 뭐 당연히 위기라고 생각할 것은 아니다 라고는 보지만 이 1300원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전 거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이게 뭐 어디에다가 이제 장단을 맞춰야 될지 누구 얘기를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부장님께서. 네. 일단 지금 달러가 계속 강세이다 보니까 기업들의 실적하고 또 밀접하게 연관이 되잖아요. 수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거고요. 그리고 수입 업체들은 상당히 불리한 여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좀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당분간 계속된다고 보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이 수출 관련 기업이라면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수입 업체들이라면 조금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요 지금 때에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원화의 강세가 당분간 나타나기 쉽지 않다는 걸 배경에 깔고 계신 건가요? 최소한 2, 3개월 정도는 계속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지금 모든 상황이 원자재도 올랐다가 빠지고 있지만 환율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전쟁 이슈 때문에 지금 불거지고 있는데 전쟁 이슈는 7월과 8월에 아주 크게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 같은 경우 러시아에서 이제 휴전 이야기를 슬쩍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저번에 지난주에 있었던 그 유럽 순방 그 회의에서 나토 회의에서 8억 달러 이상의 군사 원조 패키지를 승인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 이제 8억 달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이 될 거고 네. 그 우크라이나는 그 지원된 걸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고 러시아하고 싸울 테니 네. 8월까지도 그런 양상이 계속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3분기도 내내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그런 이런 불확실성에 따라서 미달러의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 특히나 다음 주부터 이제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잖아요. 관련된 내용들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미국은 대부분 비즈니스를 해외에서 같이 하잖아요. 네. 미국 내에서 하는 건 이제 소비재 업체들하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기업들이 많은데 그 외의 기업들은 해외에서 많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이 자체가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은 똑같이 팔리는데 그쵸. 지금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이 좀 주는 양상을 보일 거라서 관련된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그리고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내용을 좀 살펴보셔야 하고요. 예. 가장 포인트는 미 달러화는 전 세계의 기축통화다. 여기 일갈 코너에서 네네.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네. 요게 가장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를 가지고 항상 이제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생각을 넓혀서 전 세계 기축통화인 미 달러를 같이 한번 생각을 더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달러만 가지고 올랐어 내렸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 달러화가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는 게 향후에 이제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1300원 환율 시대 경제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상황이 너무나 다르니까요. 기존의 경제 위기 때와는 전혀 다르고 지금은 일종의 그 이벤트, 전쟁 이벤트가 가장 큰 상황이라 네. 이것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예. 기업들이나 어떤 세계 경제 어떤 펀더멘탈이 이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니까 예. 뭐 오래 걸리지 않게 회복을 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장기화되지만 않는다면. 네네. 문제는 이제 7, 8월 3분기 이후에까지 만약에 문제가 길어진다면 예. 그때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경기 침체 양상으로 접어들 거니까 그때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일단 3분기 때는 내용을 같이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네. 한번 잘 살펴서 3분기 가이던스까지 잘 확인해 보면서 그때 또 안 부장님이랑 또 얘기를 많이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안 부장님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